정치권에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개별 면담을 하며 패배 수습책 마련에 부심했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여야 분위기는 한마디로 정반대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예정됐던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하고 최고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면담을 마친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에게 수도권 민심의 중요성과 함께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밖의 큰 득표차에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을 어떻게 7일 개신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그게 핵심 과제이고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 듣고 있습니다. 현재 당 지도부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한 채 당 쇄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총선기획단 발족, 혁신위원회 구성,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총선 체제로 조기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 이후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기간 동안 내세웠던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국정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기조를 전환하고 여당이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등 인사 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책임을 추궁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네, 신 기자. 그리고 오늘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기관들이 대상입니까? 네, 오늘은 총 10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감사 시작부터 충돌했는데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선 감사위원들의 배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회의가 30분 만에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감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여당은 전례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등 논란을 두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행안위에선 선관위 보안 취약성과 채용비리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공세를 취했고, 민주당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방어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